아따. 오야야 저기 나 요요 이거 진짜 많아. 오.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이번 콘텐츠는 바로 뭐냐, 호텔에서 갑옷 바퀴벌레 채집하기. 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와가지고 바퀴벌레까지 채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한번 채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호텔 근처에서 전갈도 많고 바퀴벌레도 많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돌멩이 같은 걸 들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있죠. 자, 여기도 있죠. 돌멩이 저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수많은 돌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들치면은 나온다고 하거든요. 자, 우선은 제가 오늘 잡으면은 담을 채집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바퀴벌레는 보통 썩은 나무 안에서 동면을 하고 나오는데 여기는 얘네는 사계절이 없고 항시 이제 따뜻하기 때문에 나무 속에서 동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돌멩이 안에서 채집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손이 모자랐기 때문에 다리로 바로 힘을 빠생. 오야 여기 뭐 있었는데? 야, 진짜 있었는데? 자, 여기 뭐가 숨었거든요? 여긴가? 오, 여기 있다. 야삐! 오, 야야야, 바퀴벌레다! 와, 얘 흙에 엄청 잘 숨는다. 맨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야삐! 한 마리 더 채집 추가. 등이 날개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우선 얘네들은 약충이어가지고 좀 작기 때문에 없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다리가 짧은 게 우리나라 갑옷 바퀴벌레랑 굉장히 굉장히 흡사해요. 모르겠어? 오케이. 우선 채집한 거 우선 요것만 잡자. 야, 호텔 근처에 바퀴벌레가 야 두비아 로치처럼 굉장하게 큰, 여기 사실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큰 친구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느긋하게 한 팔로. 야, 여기도 있다. 야, 좀 진짜 굉장한 게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다리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으야차. 같은데? 여기 없어? 근데 구름 많은데? 여기 있다. 잠깐만. 오케이. 예쁜다. 아, 이게 바퀴벌레 구멍인가 보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디였어? 잡았어. 아, 너가 잡았구나. 잠깐만. 손톱에 떼 끼니까. 오, 여기 있다. 여기 크다. 아, 근데 이게 다 큰 건가 보다. 뚜껑 한 번만 열어줄래요? 오케이. 여기다. 야, 우리 수제자가, 야, 핀셋 마스터 혹시? 오, 저보다 잘 잡아요. 완전 곡괭이 마스터지. 핀셋 마스터. 야.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우리 수제자 올해 몇 살입니까? 11살입니까? 아, 겁나 조그만 거 있다. 애기요? 애기도 우선 놓치지 맙시다. 어차피 풀어줄 거긴 하지만. 어딨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이제, 위해서. 이제 오케이. 이제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 개똥! 어? 개똥! 이제 만능 다리로 바로 밀어보도록 하죠. 자, 준비해주세요. 아따! 오야야, 저기 나와. 야야야, 이거 진짜 많아. 오! 잠깐만. 일단 도망가기. 오, 아이 바퀴벌레도 있다 그냥. 그냥 바퀴벌레는 안. 오야, 제일 커. 얘 두비아 로치 같아. 야,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자, 흙은 담지 마세요. 야, 오케이. 아, 근데 태건이 손. 야. 저 씻으면 되는데. 뭐야? 이거 로치. 아,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이 같은 종의 수컷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바퀴벌레 수컷들이 보통 많이 잡았어요. 와, 오케이. 자, 우선은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있죠, 흙이랑 나뭇잎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우리 수제자가요,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와서 등산도 하고 굉장히 힘든데도 포기는 안 합니다. 친구가 굉장히 여러분들 본받아야 될 끈기를 가져야 되는데요. 우선은 예상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요것까지만 채집을 하고요. 자, 뚜껑 오픈 플리즈. 예스.
예, 오케이. 자, 오케이. 마지막 끝. 여기까지 넣어주세요. 야, 자, 여러분들. 지금 불과 10분도 안 돼서 바퀴벌레를 수십 마리를 채집 성공하였습니다. 짜잔! 자,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저기서 지금 형 쉬고 있는데요. 아무렇지 않은 척 가가지고 가볼게요. 에그 박사님, 네. 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 힘들죠. 우리가 떴어요. 아니, 선물 드리려고. 네? 선물요? 예. 네, 드릴게요. 근데 이건데. 아니요, 사슴벌레 아니에요. 그런 거는 CC에서 안 드리죠. 예, 네, 해가지고 우선은 오픈해서 보시면 굉장히 뭐지? 좋으실 거예요. 아, 오픈 한번 해보세요. 귀한 거 있죠? 네. 뭐야? 대성공!